용인 시의 첫 공공산업단지인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사업 추진 10년여 만인 28일 기공식과 함께 첩삽을 떴습니다. 기공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이우현 국회의원, 신현수 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입주 예정 기업 대표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기원했습니다. 예, 오늘 10년여 만에 그 첫삽을 뜨게 됐습니다. 이 산업단지가 완성되면은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서 용인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서인구 이동면 덕성리 364번지 일대 84만 800여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용인 테크노밸리는 LCD와 반도체, IT,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2018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. 지난해 말 76개 업체와 사전 입주 협약을 체결해 전체 공급 면적의 72%가 분양될 예정이며 현재 30여 개 업체가 추가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